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콘도입니다. 저는 지금 랭리의 유니언 파크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요. 리조트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지금 사이렌 소리가 아침에만 한 10번 들린 것 같아요. 오늘 바쁜 날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죠? 일단 마사지 가기 전에 저는 그때 파이어 인스펙션 하는 일하고 맡겨놨던 키를 매니저한테 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이렇게 키를 픽업했고요.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마사지 받으러 가보려고요. 저 끝에 보이는 저 파란 색깔이 제가 가는 RMT 마사지 샵입니다. 그럼 저 1시간 동안 잘 즐기고 올게요. 이곳이 제가 사는 집인데요. 저는 현재 원베드룸 콘도에 혼자 살고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직업 특성상 누가 있으면 항상 미안했었는데 이젠 그럴 걱정이 없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마사지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제가 할 일은 제가 색칠한 이 그림을 벽에 거는 일입니다. 드디어 액자가 도착해서 한 달 동안 미뤘던 일을 하게 되었네요. 일단은 이 친구를 조금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잘라서. 나뭇가지 자른 거 아니야? 깜짝이야.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패키징이 되어 있네요. 아우! 칼이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다시. 오! 손에 다행히도 상처는 안 났어요. 오, 근데 진짜 아파. 조심히 뜯어볼게요. 나 파라메딕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다치다니. 안 되죠. 다치면 안 돼요. 저는 응급구조사니까요. 이렇게 앞정도 들어가 있네요, 같이. 여러분도 집에서 하는 취미가 있나요? 저는 원래 진짜 밖에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요즘에는 집에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조금 뭐랄까? 아, 내가 너무 집에 있나 싶다가도 또 이럴 때가 또 필요하지 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저 이거 하다가 또 다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는 유나입니다. 워홀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브이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 응급구조사를 꿈꾸시는 여러분들, 외국으로의 이민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 앞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볼까 해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모두 힘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